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석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매매가도 반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후보 지역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린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0.09% 오르며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은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지역별 선호단지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나타나며 성동구 0.19%, 종로구, 송파구 0.14%, 용산구 0.13%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올라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27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후보 지역인 안양 동안구가 0.2%, 성남 분당구가 0.19% 올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구가 0.08%, 부산이 0.05% 떨어지는 등 오대 광역시가 평균 0.04%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0.01% 포인트 키웠고 세종은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0.08% 내렸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04% 오르며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전세도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컸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 올라 역대 세 번째록인 55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방 전세 가격은 0.02% 내렸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